여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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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휴, 이제 다 떨어졌나 보구나.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여보. 철수야 여기야. 넌 이제 내 밥이다. 게랄 개밥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아유, 얘들아, 어른이고 뭐고 간에 집에 가자. 아유, 앵코스모스가 미쳐서 안 된대요. 미친 게 아니야, 방향을 못 잡았을 뿐이지. 방향을 언제 잡을 건데? 언젠간 잡히겠지. 아유, 아저씨다. 어디 어디? 쟤는 멀리 안 가고 왜 자꾸 우리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냐? 불쌍하다. 이젠 친구까지 데우고 다니는데. 형아, 형아, 꼬기 꼬기. 아, 빨리 피해! 어! 우린 분명히 먹혔었지. 아유, 야, 이게 무슨 조화냐? 이거 재밌는데 한 번 더 하자. 그래 그래, 우리 잡아먹어. 잡아먹으라고. 나는 모두 모두 배가 고파요. 그래서 이렇게 앙상한 뼈만 남았답니다. 또 먹어봐, 또 먹어봐. 싫어 싫어, 고식하면 배 아파. 어쩌다 이렇게 됐니? 바이오킹 놈들이 그랬어. 바이오킹이 누군데? 우주의 해적. 그래, 포악하고 흉측한 우주의 해적이야. 자기 말을 안 듣거나 반항하면 마법을 걸어. 그 마법에 걸리면 나처럼 흉측한 해골로 만들어서 노예로 삼거나 우주로 추방해서 평생 배고픔과 빈혈로 살아가게 한다고. 쟤들도 있지, 나 같은 신세가 된 애들이라고. 아유, 저런. 그런데 바이오킹이란 놈들은 어디 있는데? 바로 너희 뒤에. 저건 얼음 덩어리가 같은데? 맞아, 영혼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아이스별이야. 우주의 모든 생명체들이 죽으면 그 영혼들은 저 별에 가서 살게 되지. 우주 해적 바이오킹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 별은 영혼들의 낙원이었지. 바이오킹은 왜 저 별에 갔는데? 저 별에 영혼들의 깨끗한 마음을 모은 거대한 수정구가 있는데, 그 수정구가 100만 년 되는 해에 온 우주를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대. 우주를 정복해? 그래, 올해가 그 100만 년 되는 해야. 아유, 더우다. 대주발바 빨리 집에 가자요. 그래요, 나도 죽기 싫어. 난 슈퍼스타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. 내 말뜻을 잘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집으로 가도 소용없어. 이 우주는 순식간에 바이오킹에게 정복될 테니까. 그럼 바이오킹을 절제하면 되잖아. 누가? 이 우주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걸랑. 짱구머리에 코가 넓적하고 승질이 더러운 고시성을 가진 기사가 나타나 바이오킹을 몰아내고 우주의 평화를 갖고 온다는 거야. 아이 참, 올해까지 아무런 징후가 없는 걸 보면 그냥 전설인가 봐. 그럼 내년에 너희들도 나와 같은 모습으로 만나자고. 안녕. 야, 뭐하는 거야? 타인코스머스 고치라. 네가 뭘 알아? 죽으나 사나 해.